Greetings, honored traveler. I am Jaren, Lord of Lutgolain, and I bid you welcome to my Fairport city. I'm glad to know that once again, caravans are free to travel through the Western Pass. For some time now, we have been under siege by an evil power that I cannot identify. Strange. It all 아, 탈라샤가 바알의 감시자구나. 아까 뭐 소서 세트 중에 탈라샤 세트 있다고 했는데. No one knows exactly where Talrasha, Keeper of Bale, is entombed, but it is certain to be far out in the desert. Now my people whisper tales of the dead rising from their tombs, and horrible creatures lurking amongst the moonlit dunes. Even I have witnessed things which I cannot explain. 선술집 주인의 아트마에게는 I've ordered the port closed and all trade ships moored until I am sure that my city is safe. Atma, the tavern keeper, has an important mission. 아트마를 만나라. 뭐 이런 내용이네요. 아트마를 만나라고. 일단 그 전에 스태프 있나 한번 봐야 돼. 액트 2에서 이제 지팡이 한번 뽑아야지. 지팡이가 여기 누가 팔았었지? 드로그난 예죠. Sorceress to Lutgolain. I hope your skills are a match for the horrors that lie beyond the city's walls. A mage of your limited experience. 자네같이 경험이 부족한 마법사가 홀로 상대하기에는 stand alone. My name is Drognan. Ask and learn. 아, 용병부터 사자고요? 아, 나 스태프 사야 되는데. 용병은 누구한테 사요, 그러면? I bet you need some help. 아 얘구나 그리즈. 누가 좋지 그러면? 수비용병? 수비용병? 근데 다 수비인데? 아사브, 라잔, 뭐. 레벨 12짜리 굴자르? 굴자르? 이거 뭐 사람 이름에 따라서는 뭐 차이 있는 거 없죠. 그냥 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능력치만 보고 사면 되죠. 그러면은 수비 굴자르. 굴자르 가자, 굴자르. 굴자르. 이름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얘도 그럼 장비를 줘야 되잖아. 터레스팅. 안 그래도 내 장비 살 것도 없는데. 용병템은 아, 그래 이거네. 이게 그 소서 방패 그래. 본실드. 와 이거 산파이어볼인데 소켓이 없네. 아 그니까 5버튼 누르면은 뜨는 건 아는데 아니 방금 내가 말한 스태프는 그거야. 그 루너드 박을 거라서 소켓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누구 만나러 했지? 아트만가 뭐 만나라고 그러지 않았나? 아트만? 매직 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일반템 사야 돼, 일반템. 선술집의 아트마. 얘다. I don't expect this of you, but if you want to, 기대는 않지만 나 바라는 거 진짜. In the sewers below our city, there lurks a horrid creature that hungers for human flesh. The creature has killed many. 하수도에 괴물이 있다. 자기 남편과 많은 사람들 죽였고. I will reward you. Please. 아, 이거구나. 여기 안에 있는 괴물을 잡아달래. 라다먼트. 이거 용병한테 포션 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쉬프트였나? 컨트롤 포션. 오케이. 아루 아까 우리 칙님이 아이템을 주시겠다고 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막
너무 약간 염치가 좋고 착한 스트리머라서 막 여러분한테 뭐 받으면은 막 미안해가지고 막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얼마든지! 아 감사합니다. 여긴 약간 독이 많아. 아! 독! 이거 아까 다 팔고 왔는데 해독 포션 엑스, 메이스 얘는 약간 포람.. 아 창이구나 이제. 야 근데 여기 애들 왜 이렇게 세? 데미지가 꽤 많이 들어오네. I need mana. 야 그래도 용병이 잘 버티네 확실히. 앵터원 용병이었으면 벌써 죽었을 것 같은데. Not enough mana. 그리고 뭔가 나 버프도 걸어주는 거 아니야 지금. 뭐야 근데 이거 왜 포션 먹었는데 안 차지? 바로 안 차서 그런가? 헤비 글러브. 야 이제 아이템도 약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 I need mana. 아마 액트 1에서 얻었던 거보다는 구리네. 와우. 야 이거 얘 줘. I can't use that. 새끼 이것도 못 써? 하이 자식이. 장갑도 못 끼네. 제 아마 스스로 막 힐을 하고 막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굴자레가 막 스스로 힐하고 막 이러진 않지. 아, 요 아래 발바닥 아래 있는 게 방어 버프라고. 오케이. 아, 쟤 자동으로 피차요? 아, 그래. 그럼 힐 안 해 줘도 되겠네. 야 해줘야겠는데. 어 안 해주면 죽을 것 같아. 해줘야겠다. 그 내가 이제 알아낸 게 여기는 그냥 다 힐 포션으로 하면 돼. 그냥 마나 포션으로 인벤에서 먹고 힐 포션을 그냥 벨트에 넣고 다닙시다. 그게 편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맵이 어두워서 길이 잘 안 보여. 굴자르 뭐해? 빨리 와. 어디 갔니? 아 독. 여기 액트 보스도 설마 막 독 쓰는 애인가? 스피어 소설이 쓰잖아. 9만 원 꺼져. 야 굴자루 죽어. 굴자루 죽어. 와 포션 제대로 먹였어. 굴자루 죽을 뻔. 만화가 없다. 만화가 없어. 적어도 다음 층은 가서 만화를 써야 될 텐데. 야 기다려봐. 이거 만화 포션 다 일로와봐. 용병이 지금 갑옷이 없어가지고. Approach and let's trade. 기다려봐. 여기서 만화를 좀 사야겠어.
아, 여기는 약을 좀 큰 걸 파는구나. 아, 사놓고 파는 건 좀 아까운데. 됐어, 이 정도면 됐고. 아, 괜찮아. 여기서 나오면은 얘. 야, 근데 뭐야? 얘 들어오고 나는 피해 회복 안 해줘? 존나 쓰레기네. 아까 그 액트 1에 있던 애는 이거 말 걸면 피해 회복 해주는데 쟤는 안 해주네. 이 녀석. 창고 옆에 가야 해준다고요? 아까 어떤 분이 이거 미니맵 보시지 했는데, 미니맵은 이 맵을 미니맵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아, 대장장이가 채워준다고? 여기 루트골레인인데 내려가는 길을 찾아야 돼. 아, 죽었어. 아니, 미친. I need mana. 아니. 아니야, 맵 그냥 이걸로 할래. 아, 이걸로 하고. 저 용병 살려야, 저 용병도 레벨업 하는 거잖아, 그지? 살려와야겠다. 쟤도 랩업 좀 시켜야 돼. 근데 와, 개 비싸네. 천 원? 천 원? Good evening. 비싼 거 아니야? 일단 2층, 2층. 아, 여기다, 2층. 아, 맞다. 이거 설마 하수구 안 해도 웨이포인트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와, 너무 아프다. 아, 2층에 있어요? 네. 야, 이거 주면 되겠다. 쟤 저거 주면 되겠다. Not enough mana. 올라와. 이 링메일하고 이거 중에, 아, 둘 다 주면 되겠구나. 일단 나는 이거 하고 이거를 쟤를 주자. 아, 좋아. 따뜻해졌지? 어? 얘가 몸빵은 좋은데 딜은 잘 못하는 것 같아. 확실히 딜량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말 그대로 고기 방패야. 야, 여기 애들 존나 세구나. 아, 막 얘 왜? 제발 죽지 마, 제발. 저 죽을 것 같으면 뒤로 빼, 제발.
글러브. 아니야, 저건 뭐 옵션이 뭐 그닥 좋진 않네요. 거의 뭐 한층에 한번 상점을 가야 되는데. 원래 이게 정상인 거지, 그지? 이게 뭔가 만화 소비량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거의 한층에 한번 가야 돼. I am overburdened. 그 다음에는 역시 아직은 파볼. 그럼 만약에 용병이라면 얘를 그냥 액트5까지 가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얘만 계속 키우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쟤만 키우냐 혹시? 아, 나중에 헬까지. 그러면 헬까지는 얘를 쓰면 되는 거예요. 헬까지. 어, 저 지금 수비용병이 좋대서 수비용병으로 골랐어요. I can't carry anymore. 아, 용병이 내 레벨에 맞춰서 있다고. 여기는 몇 층까지 있는 거야? 여기는 몇 층까지 있을 걸까? 근데 나는 그냥 버스 타고 막 그런 거보다 뭐 아이템 지원이나 이런 거 모르겠지만 그냥 레버 버스보단 이게 재밌는 거 같은데? 근데 얘 왜 말이 안 되냐? 얘는 밤에 영업 안 해? 그런 거냐 설마? 아저씨 일 안 하네. Hello. 그래. Hello. 저격곰님 반갑습니다. 일단 이런 거는 뭐 다 안 쓰니까 팔아주고. 스태프가 양손 스태프 중에 아유 없지. 여기서 요새 팔아버려. 쓰지도 않는데 저거 자리만 차지. 여기 그리고 창고가 아주 잘했다. 이렇게 창고. 가자. 3층 한번 가봅시다. 아, 2층이었나? 3층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했지. 라다먼트인가 뭐.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용병 무기는 나오면 줄게요. 굳이 막 상점에서 사는 거 아니고 나오면 줄게. 나오지 않았냐? 뭔가 나온 거 같은데 지금. I can't carry anymore.
뭔가 나온 필인데. 34. 민첩 아이템 나왔다. 민첩 아이템. 너 갑옷 아 얘 링메일이지. 얘한테 일단 보관을 해놓자. 얘한테 보관해놓고 블레이드는 창이 아니지. 창이 아니고 좋아. 이게 얘가 어그로 끌어주니까 편하네. 앞에서 이 용병이 어그로 끄니까 내가 맞을 일이 별로 없네. 개좋네요. 그러니까 적당히 용병 돼질 것 같으면은 뭐 하나씩 그냥 포션만 먹여서 안 죽을 정도로 유지만 해주고. 창이 나와야 되는데, 제 무기 줘야 되는데. 창이 안 나오네, 창이. 포람도 없어요, 저 지금. 포람도 없고. 야 라다몬트 세냐? 이거 포탈 열어놔야 되나? 제벌린도 깨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용병 무기는 피흡 옵션이 있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나왔다. 저건 배꼽 껴진다 진짜. 야 기다려봐 내가 여기 껴줄게. 아 이건 돼. 와 3소켓이네 이거. 얘 여기다 뭐 박아주면은 소켓으로 뭐 루너드 만들어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룬이 없다. 룬이 이 못난 주인을 용서해라. 바디씨가 날라나? 한 1에서 30 3 바디씨? 바디씨가 더 좋나? 이게 더 낫지 지금. Put that to good use. 야 나온 것 같다. 아 됐구나. 라다몬트 야 개꿀이네. 스킬북? 야 이게 유니크 아니야? 세이버 이게 이 색깔이 유니크 아이템 아닌가? 저게 유니크 맞지? 일단 스킬 체크 하나. 스킬 체크는 근데 왜 못 배우냐? 레벨업을 해야 배울 수 있는 건가? 세이버 왜 하필이면 이게
스큐어 오브 크림티즈 세이버. 야, 목표물의 방어력 보시면 좋은 거 아니야? 목표물의 방어력 보시면 별론가? 아, 그리고 나 이거 그랜드 참 이거 팔아야겠다. 자리만 너무 차지하네. 이거 설마. 아, 이거 유니크 아니니까 어차피 좋은 거 나올 리가 없구나. 그래? 상자요? 상자가 어딨어? 아, 이거. 야, 뭐야 이거? 호라데이 스크롤 뭐야 이거? I am overburdened. 저 좋은 거야 저거? 뭐지 저거? 아니, 아, 퀘템이네. 에이씨. 아, 계속 설레게 하고 있어. 바바 전용. 뭘 버려야 되냐 이거? 좋아, 요렇게 하면은 Greetings. 하이. 아침이 됐네요. Greetings. 일단은 요거를 와, 3,000원? 얼마 안 하네. 짠돌이네, 짠돌이. 야, 뭐야. 아니. 야, 이게 유니크인데 아까 노란색보다 싸다고? 정말 너무하는구만. 유니크가 왜 유니크인데. 아, 참, 저거 방어참도 버리자고요? 그래? 이거는 뭐 사용하는 건가? 아니면 아트마한테 상금을 받으세요. 일단 상금부터 받읍시다. They say that the taste of vengeance is bittersweet, but I find it to my liking. In addition to my undying gratitude, I have spoken on your behalf with the rest of the townspeople. 어, 이거 때문에 상인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고. 야, 그럼 이걸 하고 용병을 샀어야 되면 더 싼 거 아니었어? 일단 궁전 앞에 가서 누굴 만나나. 근데 이게 지금 안 먹어져. 이거 그냥 일단 창고에 넣어놓을까? 뭐 사용은 안 돼요 지금 저게. 일단 넣어놓고 케인에게 스크롤을 보여주세요. 데커드 케인이겠지. 아, 그럼 스크롤 빼와야겠네. 일단은 요거를 케인한테. Ah, the lost Herodric scroll. What a fortunate turn of events. As the last living Herodrim, I alone have knowledge of its meaning. Now, to read the Herodric runes it bears. The Herodric mages, after binding Bale within Tal Rasha, magically sealed off his burial chamber from the mortal realm. Those same mages also crafted fearsome Herodric staves. 아이, 뭐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스크롤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야, 근데 이 아저씨 그냥 스크롤 먹었는데. Hello. 나 스크롤만 없어지고 스탯 포인트가 안 올랐는데. 원래 이런 거야? 아, 옵션에 있다고요? 아, 이렇게 하면 나오네. 오케이. 그 다음에 Need some help? 아까 누가 궁전에 있다 그러지 않았나? 메마라 언덕 밑에 있는 죽음의 홀에서 큐브를 찾으세요. 아, 요게 큐브구나. 그 다음에 호라드릭 스테프를 찾고.
아, 세 군데를 가야 되는 거구나. 일단 죽음의 홀이라는 데 가서. 그 메마른 언덕이 어디지? 나가는 길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리 나가서 한번 메마른 언덕 찾아보죠. 뭐. 아, 에바. 와우. 이게 또 페이크지. 와, 전기 해봐. 저게 제일 센 거 같아. 전기 죽을 때 전기 퍼지는 거. 근데 쟤는 좀 약하다. 네임드 몹 전기가 아니었나? 원래 전기 퍼지는 거보다 데미지가 좀 약한데. 파볼 센 거 봐. 아, 얘네는 그냥 잡몹인데도 전기가 나오는구나. 야, 너무하네. 저거 액트1에서는 그냥 일반 네임드 몹들만 가능한 거였는데. 처음으로 먹어보는 스몰창. 진짜 처음 먹어본다. 처음. 과연 옵션은 무라이프? 흐흠. 완전 물약전사가 따로 없구나. 메마른 언덕이 어딜까? 짜릿짜릿한데 아주 짜릿짜릿해. 약간 뭐 동굴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동굴 같은 건 아닌 것 같고 그 맵에서 어떻게 가는 걸 것 같은데. 근처에 파볼. 나의 파볼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근데 저 스킬 포인트 하나 남은 거 저 어디다 쓰지? I need a key. 너무 애매한데. 레벨이 안 올라서. I can't carry anymore. 웜스요? 웜스는 이미 하나 올려놨는데? 웜스를 두 개 찍으라고? 아, 그리고 여기도 로키 악무지도 왠지 웨이포인트 있을 것 같아. 어, 저 스포너야 뭐합시다. 하긴 뭐 텔포랑 파볼이랑 동시에 배워야 될 수도 있으니까. 와, 뭐야 이. 야, 이런 것도 있었냐? 이게 제일 무난하대요. 요 파보로브 소서가 처음에 그 뭐야
맨땅 하기는 제일 무난하다고 해서 하는 중이에요, 저도. 아, 여기네, 메마른 언덕. 여기도 아마 웨이가 있을 거야. 그럼 전에 전 맵에 웨이가 없나? 이전 맵에 웨이 포인트가 없나? 전 맵에도 있죠. 그래, 있을 것 같은데. 야, 나 전 맵에 가서 웨이부터 보고 와야겠다. 이것도 안 찍고 가면 귀찮다고. 와, 방어력 50짜리야. 야, 좋았다, 좋았다. 너 이거 차고 있어라. 나랑 옵션 되게 뭔가 성실하네, 옵션. 뭐지? 여기 웨이가 어디 있을까? 들어가는 거 있어. 아래 저기 아래 뭐 들어가는 거 있어. I need mana. 와, 전기 아픈 거 봐. 어, 짜릿짜릿해. 아, 위쪽에 있었어요? 어디? 스토니 툼. 스토니 툼은 뭐야? 저게 아니잖아. 아, 아닌데? 여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근데 저 용병이 죽이는 애들의 경험치도 나한테 들어오는 거겠지? 저 용병만 다 먹나 혹시? 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아, 근데 여기 웨이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웨이 필요 없다고요? 그냥 넘어갈까? 다음 맵 가서 뭐야? 다음 맵 가서 그럼 찍죠 뭐. 어. I need a key. 아, 내가 죽인 애 경험치를 용병한테 나눠준다고? 쎄잇. 왜? 그런 쓸데없는 시스템을. 이상한 걸 만들어. 나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 있어요. 디아 자기 캐릭보다 용병이 세다고. 잘 키우면. 헐? 여기서
나온다고? 야, 이런 거 뒤지고 다녀야겠네. 왜 여기서 룬이 나오지? 어, 여기 뭔가 되게 수상한 게 있다. 와. 저글링들 겁나 많고. I can't carry anymore. 맵이 액트 1 필드보다 더 넓은 것 같아. 그래도 레벨업은 좀 잘 되네.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레벨업을 서서히 하고 있어. 엘리트 몹이다. 자보한테 메뚜기 같은 이런 애한테 너무했다. 안다리엘에서도 안 죽었는데 저기서 죽겠니? 아, 근데 여기 맵 진짜 존나 넓네. 빨리 텔포를 배우든지 해야 돼 이건 진짜. 소서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야, 이렘만 올리면은 그래도 텔포 배우거든요? 이렘만 참자, 이렘만. 어, 웨이다. 그렇지. 하수구 2층. 아, 하수구 2층이 또 있네. 여기 밑에 있는 죽음의 오래에서 큐브를 찾아라. 그래, 여기 뭔가 지하로 들어가는 길이 있단 건데. 여기서 뭔가 지하로 들어가는 보스요? 보스 누구? 어, 근데 나도 약간 걱정되는 게 텔포 쓸 때 마나가 좀 딸릴 것 같아. 이거를 바꿔야겠다. 마나를 전체 다 벨트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힐을 인벤에서 해야겠는데? 근데 그러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아니, 어디 있는 거야? 죽음의 오리 대체 어디야? 잘 찾아보면 있음. 감사합니다. 그렇게 누구나 다 아는 지식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우리 아, 여기다! 나이스. 찾음.
와,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기서 이제 큐를 찾아서 와, 지금 큰 애 있는데? 저 안에 뭐 덩치 큰 애 있다. 잡몹인가? 잡몹인데 덩치가 어마어마하구만. 여기 액트2에요 액트2. 어? 제발. 그래, 내가 지금 링이 너무 다 구데기거든. 아, 그래도 마나가 났나? 저거 마나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 그지? 마나 9라고 해봐야 뭐 마법 한 번도 못 쓸만한데. 야, 얘 너 버클러는 잠깐만, 제 버클러를 한번. 아, 저 두 손무기구나. 이게 지금 액트2에요 액트2. 아까 이제 액트1 안다리에를 잡고 액트2에 넘어와서 거의 초반부에요 초반부. 여기도 막혔네. 저 아래쪽인가 보다. 구경 가고 싶다. 뭐를요? 와, 개많아, 개많아.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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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하지만 다 물몸이라는 거. 아니야, 물몸이라기보다 내 파이어볼이 센 거야 지금. 파이어볼 짱짱, 짱짱맨. 세미노 포션은 이제 뭐 딱히 뭐 아껴둘 필요는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씁시다. 모이면 먹으면 바로바로 바로 씁시다. 어, 지금 체력 포션보다 마나 포션이 훨씬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바꿔야겠어. 이 위치를, 벨트에 있는 위치를 좀 바꿔야겠어. 아까 어떤 분이 그 뭐냐, 민첩템을 모아놓으라고 했는데 창고에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뭐, 어떻게 모아놔야 돼? 모아놓을 방법이 좀 있나? 창고에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이템을 먹어도. 모으기가 힘들어. 야, 저 용병이 진짜 세네. 나는 액트1 용병만 보고 용병 자체가 구데기인 줄 알았는데 용병이 세. 옛날에 그 모비치 보이던 거 맵팩 아니야? 맵팩? 내가 알기로 그 맵팩인데. 말아보자.
I'm overburdened.민첩을 35만 쪽으로. 35가 글쎄 그게 이렇게 일단 뭐 보관을 한번 해보죠. 최대한 인벤이 너무 좁아. 이게 벌써 다 차가죠 지금. 다 찼는데? Approach and let's trade. 그래 이거를 35가 안되면 못해요. 아 10정도만 올려줄 정도면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잠깐만 하고 대장장이가 그거 채워준다 그랬죠. 피. How do I know I can? There's nothing the right potion can't cure. 나더란다. 보석하고 물약은 저 보석을 내가 왜 모아놓은 거냐면 저거 큐브에다가 돌리면은. 뭐 만원짜리 뭐 약간 아이템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다던데. 저 최하급 3개랑 그 다음에 무기를 하나 같이 넣어서 돌리면 I know. Good day. 뭐 약간 되게 비싼 아이템이 된대. 그래가지고 일단 모아놓는 건데 그럼 그거 자리 없으면은 바로 그냥 가챠부터 하면 되겠네. 가챠부터 하고 아! 포탈 공격. 타아지가 뭐지? 아 이거 I can't carry anymore. 아니야 일 저 뭐야 인벤에 있는 포션은 저 용병 줄 때 써야 돼. I can't carry anymore. 약간 인벤만 좀 더 편하게 돼 있으면 좋을 텐데. 벨트에 있는 포션이 사용이
다 되면은 뒷면에서 쿠션이 차야 되는데 그게 안 차서 조금 그래. 롱고 스태프는 안 나오나? 스태프 하나 나와주지. 어, 여기 있는 거는 약간 급할 때만 써야 돼. 와, 개발아, 개발아, 개발아. 세이버가 좀 많이 나와. 세이버가 약간 세이버랑 뭔가 연이 있나 보네. 아 뭐야, 보스 없고 큐브가 바로 나오네. 아 바로 큐브야? 오호. 야 그래 이거 기억난다. 와 이거 창고잖아, 그지? 큐브 큐브 창고 안에 창고. 일단 하나 찾았고. You have quite a treasure there. 보물을 만들 수 있다네. According to Herodric lore, the cube can restore a Herodric staff. To do it, use the cube as you would a scroll. When the cube opens, place both pieces of the staff into it and use the cube's transmute power. You'll be pleased to know that the cube has other alchemical uses as well. Mm. 6 gems plus 1 sword transmute into a socketed longsword. You may also transmute 2 quivers of crossbow bolts into 1 quiver of arrows, while 2 quivers of arrows yield 1 quiver of bolts. I must leave it to you to discover other formulae. 중요한 건 저기 아니야. 최하급 보석을 아이고 세이버님 감사합니다. 아 살떡님 감사합니다. 잠깐만 뭐하러 가요. 갑자기 보석은 그냥 다 팔아야 되나? 굳이 뭐 안 돌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보면 이거 제가 좀 약간 고민되는 게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다 세 개를 넣고 돌려가지고 무기를 뽑은 다음에 그걸 팔며 팔아서 이제 돈을 좀 모을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모아놓은 거거든. 이 최악을 일부러 모아놓은 거야. 물약 필요 없어요. 물약은 좀 있어야 돼. 사냥할 때 있어야 되니까 물약은 모르겠고 보석을 팔까 이걸? 야, 팔아버려. 아 맞아 매직소드 돌리는 거 그걸 한번 돌려볼까? 매직소드는 그냥 파란색 그냥 아무거나 그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일단 해보자. Blessings to you. 아무거나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이게 2,000원이야, 그지? 아니야, 요거로 하자. 826원짜리. 이걸 사서 하급보석 3개를